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청년 노동자 고 김재순 씨가 재활용 사업장에서 홀로 일하다 파쇄기에 끼어 참혹하게 숨진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해당 업체 대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재활용 사업장에서 일하다 파쇄기에 끼어 숨진 26살 청년 노동자 고 김재순 씨. 지적장애 3급인 김 씨는 안전장비 없이 대형 파쇄기를 점검하러 기계 위로 올라갔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씨가 일하던 업체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다른 노동자가 목재 파쇄기 이송용 벨트에서 숨졌습니다. 하지만 업주는 작업 환경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1년 뒤에 열린 업체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이 같은 허술한 안전관리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판사는 영세사업장이라도 공정이 매우 위험해 안전조치를 취해야 했다며 업주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판사는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업무를 시키려면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반성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재순이 같은 희생되는 노동자를 막기 위해서 법정 구속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족과 노동단체는 업체 대표의 법정 구속을 반기면서도 선고가 구형에 미치지 못한다며 검찰 측에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유족한테 진심 어린 사과도 진행이 안 됐고 유족과 어떤 손해배상도 합의가 안 된 그 상황에서의 문제라서 이번 항소를 통해서 좀 더 중형이 선고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에서도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민주당은 광주 동남갑 지역구를 시작으로 8개 모든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7 재보선 참패 이후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일요일 당대표 후보 5명이 참여하는 첫 합동연설회를 광주에서 열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에 출마할지 아직은 불투명한데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표방한 정당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열성 지지자들이 주축을 이루지만 내년 지방선거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다 함께 자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인천, 대전, 부산시당 등에 이어서 전국에서 10번째 창당대회입니다. 창당의 주축은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약칭 윤사모. 창당의 목적도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입니다. 저희는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지도자로 가신다 하면은 그분을 뜻을 지원을 해줄 각오로 지금 다들 뭉쳐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을 대선판에 불러들이기 위한 사전 조직의 성격이 강하지만 윤 전 총장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이고 순수한 저희 시민들 또 민초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님하고는 전혀 연결되는 게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성 정치인들도 창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당은 구청장 도전 경험이 있는 유재신, 양희령 두 전직 시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도 참여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건 맞지만 창당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 함께 자유당이 창당한다고 해서 윤 전 총장이 손을 잡을지 또 함께 세력화를 시도한다고 해도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내년 3월 9일 대선과 6월 1일 지방선거가 불과 석 달도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당 후보들의 운명이 연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민주당 정서와 안철수 바람을 타고 국민의당이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지난 2016년 총선 때처럼 말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에서 학생 3명 등 일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학교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2,778번째 확진자의 아들 2명과 초등학생 조카 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오늘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두 아들과 조카가 광산구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북구의 초등학교에 최근까지 등교해 교직원과 학생 1,67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충남 아산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가 최근 광주 집에 왔다 가면서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고, 방역당국은 아버지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 방역당국이 최근 실시한 방역점검에서 180여 곳을 적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부터 2주 동안 25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3,900여 곳에 대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통해 합동점검반은 방문 판매업체 등 25곳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155곳에 계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약류인 양귀비 개화 시기를 맞아 경찰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적한 섬마을 중심으로 올해만 벌써 16명이 적발됐는데요. 의학적 효능이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재배했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시 남면의 한 섬마을. 주택 앞마당에 붉은 꽃이 피었습니다. 마약류 식물인 양귀비입니다. 집 뒤 텃밭 한편, 돌담역, 상추밭. 해경 단속반이 마을을 구석구석 살피며 숨겨진 양귀비를 찾아냅니다. 좀 자르네.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 뽑아가세요. 나 이러다가 왔어요. 양귀비 개화가 시작되는 5월을 맞아 해경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촌과 도서 지역 마을이 대상인데 여수해경은 올해만 벌써 16명을 적발했고 양귀비 370여 주를 압수했습니다. 해경이 단속을 시작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83명이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육지와 교류가 드문 섬마을에서 양귀비를 비상약으로 쓰겠다며 재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양귀비가 복통이나 소화불량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래 재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식물인 양귀비는 일시적인 진통 억제 효과 외에는 의학적 효능은 없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차라리 가정용 상비약을 구비해 놓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에는 대개 폐기 처분하고 계도에 그치지만 50주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 입건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광주와 나주 동강면 등에 폭우와 함께 지름 1cm 크기의 우박이 30분 동안 내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대기가 불안정해 폭이 좁은 형태의 긴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갑작스런 기상변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전 운전기사가 선거 캠프 당시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경찰에 따르면 운전기사 A씨가 지난 2018년 이 시장 캠프에서 활동하며 특정 업자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은 뒤 이를 아내에게 사적 이용해 금전적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고발장에는 A씨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자와 관련한 의혹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는 A씨가 가정 문제 등을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혀 사직 처리했다며 공직인 비위는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일삼은 혐의로 전직 광산구 간부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내부자만 알 수 있는 개발 정보를 이용해 소촌공단 도로개설 예정지 주변 땅을 매입해 막대한 보상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퇴직 이후에도 공직 재직 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각종 개발 이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금요시위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오늘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에너지 전환 정책만으로는 기후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며 기후위기 대응 의제에 채식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매주 금요일 시위를 통해 환경 변화의 위기를 알리고 있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다음 달 한국전력 본사에서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경윤 신임 청와대 문화비서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